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2019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결산 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.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규 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 요령 동영상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